당구박사 앱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으지도 않고 300점을 친다 그러면 대단히 잘 치는 겁니다. 이걸 끌어서 쳐야지. 그랬을 때이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맞힐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공이 당구시점 맞고 이 빨간 공을 맞거나 또는 내흰 공과 부딪혀야 공이 잘 모이는 편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맞아야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흰 공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흰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가고,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땐한 8분의 7 두께 정도? 빨간 공을 끌어치기로 득점해야 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빨간 공 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 이게. 미안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이, 이게 살살 치면 좀 테이블 안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네요. 얇은 두께를 반드시 칠수 있어야 되는데, 얇은 두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거 얇은 두께가 어렵네요. 좀 자신이 없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얇은 두께? 얇은 두께를 칠 때는 무회전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이 똑바로 가기 때문에. 어휴, 다행이네. 맞았습니다. 이것도 얇은 두께로 살살 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딱히 공이, 다음 공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빨간 공을 원쿠션으로 쳐야 될 텐데, 중단 무회전 2분의 1 두께면 득점이 될것 같은데, 밀리면서 노란 공까지 맞아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치면 또 이렇게 노란 공이 끼어버렸네. 아, 참. 투쿠션으로 끌어쳐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 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빨간 공을 얇게 쳐서 노란 공과 부딪혀야지 될것 같은데, 그래도 빨간 공끼리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어우, 운이 좋았습니다. 이 빨간 공을 2분의 1로 치면 빨간 공은 이것보다 30도 정도 기울어진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로 치지 말고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치면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쳤을 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 방향 쪽으로 올수 있도록. 그리고 내 공이 느리게 가려면 조금 당점을 중심보다 살짝 아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배치도 좋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썩 좋진 않네요. 배치 자체가 공이 모이지 않는 배치라서, 그냥 한점 치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빨간 공을 이렇게 보내는 게, 그나마 혹시라도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 공이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치는 게 좋겠습니다. 돌아야 되는데. 얘를 비껴치기를 칠 수도 있겠는데, 그랬을 때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야 돼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얘를 걸어치기를 치면 흰 공과 장 쿠션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에서 이렇게 원쿠션으로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빨간 공을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치기가 차라리 비껴치기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지금 한 5점 정도 친 상황인데, 이제 공을 조금 다시 한번 모을 수 있을 만한 배치를 만났습니다.
이 공을 원 쿠션, 투 쿠션, 뭐쓰리 쿠션으로 치게 되면 빨간 공은 맞고 이 정도 이 근처 어딘가로 갈 텐데 그때 이 빨간 공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오면 다음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끌어치는 방법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확률이 떨어지고 득점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걸 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치면서도 득점을 잘 하면서도 다음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볼 시스템, 10강의 볼 시스템입니다. 볼 시스템. 바닥에 지금 이 그림이 보이죠? 이런 상황. 원 쿠션으로 치는 계산법이 볼 시스템인데, 빨간 공은 여기 있지만,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을 원 쿠션으로 맞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볼 시스템을 공부하면 이런 것도 득점 확률도 높이고 다음 공까지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보세요. 이게 득점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이 정도까지 오게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근처 어딘가에 맞고 이렇게 맞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기울기 이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제가 간소화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 기울기라는 것은 이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칸 정도 기울어져 있죠. 세 칸이 조금 안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세 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못 치기 때문에. 세칸 정도의 기울기로 들어가서 나올 때의 기울기는 어떠냐? 이건 다섯 칸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거든요. 요 기울기가 네칸 기울기거든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그런데 이 기울기보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건 다섯 칸 기울기라고 생각해서 세칸 기울기, 다섯 칸 기울기 더하면 합이 여덟 칸. 합이 여덟 칸인 기울기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게 제가 개발은 이미 되어 있는 거지만 저 나름대로의 또 요령을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여덟 칸이라는 것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3팁 회전이면 5가 남죠? 이 5를 두께로 쓰면 되는데 그 두께라는 것은 8등분한 것에 대한 5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5 두께, 즉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그렇게 치면 득점이 됩니다. 1, 2, 3 받고 득점이 되는데 가능하면 이 공이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조금 얇게 맞으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공이 좋아지니까 두께를 좀 얇게 치면서도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점을 좀 내려서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8분의 5 두께를 치지 말고 8분의 뭐 4.5 정도라도 8분의 5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를 치면서 대신 하단 당점을 사용하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음 배치를 위한다면 당점을 좀 내리고 아래로 예를 들어서 8시 방향 정도의 당점으로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다음 배치까지 의외로 조금 두껍게 맞았네요. 다음 배치까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조금만 연습하면 저보다도 훨씬 잘칠수 있습니다. 이거는 2분의 1 두께로 부드럽게 쳐도 맞고 4분의 1 두께로 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2분의 1 두께로 치면 이렇게 맞을 것이고 4분의 1 두께로 치면 이렇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2분의 1 두께로 치면 얘가 많이 움직이니까 얘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와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지 말고 2분의 1보다는 좀 얇게 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단 당점보다는 중심 또는 중하단 당점으로 치는 게
분리각, 얇은 두께에서 분리각이 조금이라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약간 빠른 속도로 쳐서 다음 공이 저는 좀 정면으로 맞아서 이쪽으로 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도만 좋았지 실패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이거를 뭐 원쿠션으로 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3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차라리 이 빨간 공을 끌어쳐서 얘를 맞힐 수 있는 그 정도의 끌어치기는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은 난이도가 높은 배치이기 때문에 원쿠션으로 치더라도 맞힌다는 보장은 없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공을 꺼내겠습니다. 내흰 공은 여기, 빨간 공은 여기, 두 번째 빨간 공은 여기. 보세요. 빨간 공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내공 여기 표시되어 있죠? 두 번째 빨간 공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얘를 끌어칠 겁니다. 왜 그러냐? 얘를 끌어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얘도 맞아도 이 방향으로 올 것이고 내흰 공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끌어치기는 할수 있어야 300점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얘를 끌어쳐 보겠습니다. 맞았습니다. 아, 근데 맞았는데 썩 좋지 않게 맞았네요. 정면으로 맞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원쿠션으로 친 것보다는 다음 상황이 이게 좋을 겁니다. 이거는 이공 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이 공을 쳐서 원쿠션, 투쿠션을 이용하든 원쿠션을 이용하는 건 이거는 일로 얼마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치는 것보다는 이걸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걸 치더라도 이놈을 조금 세게 때려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하면 다음 상황을 또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2분의 1 두께를 치되 밀리지 않도록 쳐야 되겠습니다. 와, 죽으러 갈 뻔했네. 새끼들이. 맛세이라기보다는 살짝 큐의 뒤를 들고 요렇게 보내면 회전에 의해서 딱 맞고 얘도 아래로 내려가니까 잘 치면 다음 상황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쉬운 건 아닐 것 같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모자랐다. 아, 모자랐네. 계속 난타를 치면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실력이 됩니다. 이 공은 장애물이 되도록 가운데다 놓겠습니다. 같은 배치를 계속 반복해서 치다 보면 좀더 정교해지거든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해서 두 공이 부딪혀줘야 되는데, 아, 이번엔 또, 아까보다는 좀 낫죠? 제 생각엔 이걸 원쿠션으로 치는 게 다음에 여기서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배치가 설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회전, 역회전이 살짝 필요합니다. 아이고, 위험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았는데 저는 흰 공이 이쪽에 서면서 단축으로 공을 모아서 칠수 있는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걸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맞으면서 이쪽으로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찬스가 생겼거든요. 자, 이것도 300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원쿠션 칠 것이 아니라 이놈을 이 빨간 공 쪽으로 오도록 최대한 오도록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를 두껍게 쳐야 됩니다. 내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고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치면 내 공이 활발하게 끌려서 이놈이 의외로 멀리 이동해버리면 빨간 공이 왔을 때 다음 공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활발하게 끌리지 않도록 당점을 적당히 내려야 됩니다. 너무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께는 최대한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두껍게 치려다 보니까 실패했네. 이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점이 의외로 3시 반 당점이어야 되네요.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근데 묘한 것이, 아까는 한 7점 정도를 친것 같은데, 끌어쳐서 모여 있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보다는 좀더 좋은 모양이었는데 연속 득점 수는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집중력이 중요한 것이지 공이 모인 배치가 좋고 나쁘고는 큰 의미가 없다.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쉽지 않네. 이거를 투쿠션을 치면 마치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살짝 하단 당점을 주고 이 빨간 공은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요런. 뭘 한번 쉽지 않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끌었어야 되네요. 하단 당점을 좀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30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내 의도에 의해서 공을 모을 수 있는 배치를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다른 배치를 연습하면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으기에는 실패했는데 운이 좋아서 다음 배치가 칠만한 공을 만났네요. 자, 무회전으로 이렇게 얇은 두께를 칠 때는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차라리 실수할 확률이 적습니다. 한점더 치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 공이 위치는 한이 정도 가서 멈추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원쿠션 칠때 그냥 무턱대고 치지 말고 계산을 하고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기울기는 이것이 수직이면서 제로인데 이 정도는 한칸 기울기죠.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는 건 정사각형의 대각선 정도니까 네칸 기울기죠. 합이 다섯 칸. 그러면 원팁의 회전의 두께 8분의 4, 즉 2분의 1. 넉넉하게 치려면 2팁의 두께 2분의 1 또는 1.5팁의 두께 2분의 1. 저는 1.5팁의 두께 2분의 1을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도 그렇게 스스로 칠수 있고 하수가 물어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이 진정한 좀잘 치는 사람. 보통 300점이라 그러면 4구에서는 300점 정도 친다 그러면 고수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할수 있어야 300점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 공을 칠 수도 있는데 이 공을 치면 재수없으면 무회전 2분의 1 치면 맞겠는데 확률이
무회전 2분의 1 치면 딱이 빨간 군도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이거는 공부를 위해서 한번 이 배치를, 여기까지, 와,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구독도 안 하고 시간 때우면서 보는 사람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땐좀 개념이 떨어지지 않나? 당구를 잘 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 공 여기 표시됐죠? 흰공 여기 표시됐고, 빨간 공 여기 표시됐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빨간 공을 끌어쳐서 원 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얘의 왼쪽을 투 쿠션으로 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300점 만들기 10강의 볼 시스템 기초인데, 그것을 좀 응용해 보죠. 자, 볼 시스템으로. 이게 수직 기울기인데,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기울기고, 이게 더해지는 기울기입니다. 더해지는 기울기인데, 흰 공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빼줘야 하는 기울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쯤 맞고, 여기에 맞으면 득점이 될 텐데, 이 기울기는 세칸 정도 기울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게 한 칸인데 반칸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세칸 기울기에서 빼줘야 되는 건데, 빼줄 때는 곱해서 빼줍니다. 두 배를 곱해서. 그래서 셋에서 지금 0.5 반이니까 2를 곱하면 1이고, 셋에서 1을 빼면 2. 2가 두께가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건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이니까. 8분의 2, 4분의 1. 그래서 이건 4분의 1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네. 저 빨간 공을 치는 게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분의 1이라는 얇은 두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쳤다고 했을 때 다음 상황이 좋으냐 하면 썩 좋지 않죠. 얇게 쳤기 때문에 일로 가버리니까 2분의 1 정도 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좋은데, 그렇죠? 다음 상황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치는 게안 좋은 겁니다. 득점이 편하다면 모르겠는데, 득점도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4분의 1 두께, 이 거리에서 4분의 1 두께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끌어치는 게 남았는데, 얘를 끌어치면 좋으냐, 쉽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끌어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끌어칠 때 어떤 생각으로 300점이라고 하면 뭔가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가지고 끌어쳐야 되겠죠. 빨간 공에 오른쪽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 근처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들어가는 기울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면서 8칸 기울기입니다. 왜 8칸 기울기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기울기거든요. 이 기울기보다는 조금 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7칸 기울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로 가겠죠? 이 기울기는 한 3칸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10칸이거든요. 이 10칸 기울기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생각하면 3팁 3 더하기 7이 10이니까 3팁에 두께 8분의 7을 치면 이렇게 오게 할수 있고 득점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쳤을 때 부드럽게 치면 밀립니다. 자, 부드럽게 친다는 걸 밀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3시 방향 3팁에 두께 8분의 7을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게 밀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두껍게 맞다 보니까 힘도 죽고. 그러면 밀리지 않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의 하단 당점이 필요하죠. 세게 치든가 하단 당점이 필요한데, 세게 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빨간 공이 너무 돌아다니면 다음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표 지점은 여기를 보내는데, 3팁 8분의 7 두께 정도를 치면서 약간의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밀리지 않게 친다.
그래도 조금 셌네요. 그래도 얘를 치는 것보단 다음 배치가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딱히 좋은 방법이 없네요. 얇게 치는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이렇게 갔을 때 맞으려면 왼쪽 회전이 필요하니까 왼쪽 회전을 안줄수 없는 상황이네요. 얇게 치면서도 왼쪽 회전. 그리고 이것을 칠때 너무 느리게 치면 이 공이 회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게 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인데, 치는 순간에 약간 속도감 있게 쳐줘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회전이 충분히 생깁니다. 이 배치도 다시 한번, 혹시 실패하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해 놓고 연습하겠습니다. 빨간 공, 여기. 두 번째 빨간 공, 여기. 내 공, 여기에 있습니다. 얘를 2분의 1 두께로 치면 이첫 번째 빨간 공은 이것에 대해서 30도 정도 기울어진 곳으로 가니까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이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공은 이것에 대해서 40도 정도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실제로 그렇게 가는지,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2분의 1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죠? 얘를 2분의 1 맞춰서 이렇게 보내놓고, 나는 회전이, 2분의 1 치면 이렇게 되는데, 회전이 있어야겠네요. 회전이, 투팁 이상의 회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예상하고, 10시 방향 3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치겠습니다. 2분의 1을. 아, 모자랐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치를 왼쪽 2분의 1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2분의 1 두께를 치면 저 빨간 공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맞죠.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이 빨간 공이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얇게 치면 맞겠지만 이 공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다음 공이 좀안 좋아지네요. 두껍게 쳐야 이 빨간 공이 이쪽으로 내려갈 텐데, 얘를 두껍게 치면서도 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2분의 1보다 조금 두툼하게 치는 겁니다. 오른쪽 회전을 주고. 그랬을 때그 회전에 의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치면 다음 공을 조금 더, 지금은 힘조절이 잘안 돼서 썩 좋은 배치가 안 됐는데, 같은 배치를 계속 연습해 보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조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맞질 않았어. 내가 맞췄냐, 못 맞췄냐,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이론을, 이 원리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이론을 알려준 사람이 맞췄냐, 못 맞췄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알고 스스로 연습하면 나보다 훨씬 잘칠수 있습니다. 제가 500점 치는데 1000점, 2000점도 칠수 있습니다. 이 원리 가지고 연습을 하면. 저는 사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 연습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 사구가 재미있고 항상 어울려서 치는 사람들이 사구를 친다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연습해서 300점 되고 500점 되고 1000점 되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끌어치면 다음 공 좋아지겠는데. 다행이다. 배치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쳐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원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론. 기본 중에 기본이라, 제가 만든 전자책 중에 뭐가 있냐면,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당구 필수 이론, 두께와 분리각이라는 것에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가 이겁니다. 내 공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빨간 공, 흰공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제의 배치가 딱 이겁니다. 빨간 공, 흰 공. 비슷하죠? 이 배치 비슷하죠? 자, 이것도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쳤을 때저두 번째 빨간 공이 왼쪽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이 맞았네요. 맞았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치지 않으면 안 맞을 거예요. 부드럽게 치지 않으면 분리각이 커지면서 이렇게 안 맞을 거라고 말이죠. 부드럽게 쳤을 때 맞는데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쳤을 때 맞는다 하더라도 2분의 1이 맞으면 중심이 맞기는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왼쪽에 가서 뭐 맞을 거거든요. 평범한 2분의 1 두께로 맞는다면 아마도 저두 번째 빨간 공에 이렇게 항상 왼쪽이 가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 얘는 일로 왔으니까 벌어지잖아요. 얘도 이렇게 맞아서 여기 있어야 다음 공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배치해서 역회전을 사용했던 것처럼 같은 2분의 1 두께를 맞히더라도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맞히더라도 역회전을 주고 치면 이렇게 왼쪽에 맞지 않고 오른쪽에 맞는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 지금 배치 이 전에 나왔던 상황, 그 상황을 득점하면서도 다음 배치를 조금이나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이라는 곳에 자세 만들기, 브릿지 만들기, 스트로크 연습하는 법, 당구에 사와서 스쿼트 뭐 이러다가 두께와 분리각, 큐 스피드와 분리각의 관계, 끌어치기와 밀어치기의 핵심 요령.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300점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도 모르고 200 넘게 치고 있다 그러면 하수인데. 이 상황에서 역회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다음 공이 좋아졌죠. 이거는 이렇게 치면 계속 칠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뭐 이걸 연속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맛세이니 이런 건할줄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못해서 300점 할수 있습니다. 흉내만 내도. 이 배치가 그렇게 해서 다음 공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느냐?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는 이렇게 가고, 내 공은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맞을 테니까 공이 쫙 벌어지겠죠. 그걸 한번, 실제로 제가 실현을 해보면 2분의 1 정도의 두께를 맞춰서 득점이 되면, 아이고, 이쪽에 맞아서 다음 공이 좋아지네요. 조금 더 두껍게 치면 빨간 공 1루 이 공을 정면에 가깝게 맞출 수 있겠죠. 아슬아슬하게 맞추려고 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확실한 득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면으로 득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면에 가깝게 득점이 되면, 아, 참, 만만치 않네. 뭐, 이렇게 해도, 다음 배치, 약한 힘으로만 치면, 다음 배치가 나쁘진 않네요. 뭐, 그냥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얇게 치는 방법은 어떠냐. 2분의 1보다 얇게 칠수 있습니다. 2분의 1보다 얇게 치면, 얇게 쳐서 빨간 공을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노란 공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의 얇은 두께, 한 8분의 3 정도? 그리고 2팁 정도면 되겠네요. 2팁. 아, 뭐, 3팁이어야 되겠다. 3팁. 3팁, 두께 8분의 3.
이렇게 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네요. 근데 이게 모여 있는 공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배치는 뭐이 정도로 이렇게 반복 연습해야 실력이 향상되기 쉽습니다.